오늘의 게임 사연 깊은 미소녀 공략법 빨간 마스크 눈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스테이지 1. 나 예뻐? 아 거기 오빠 나 예뻐? 늦지만 어두운 골목길 새빨간 코트를 오! 그 눈나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새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요. 깜짝 놀랄만한 미인인데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습니다. 야 마스크 쓰고 있는 빨간 마스크 누나. 제가 또 빨간 마스크와는 인연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좀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 어머나 이건 내 상황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닌데. 가와이. 근데 내가 만약에 도망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소용없어 나랑 똑같이 만들어줄게. 입 찢어진 나의 입 어때? 마음에 들어? 이래도 예뻐? 설마 했는데 빨간 마스크 퇴지 주부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진짜 의외로 입 찢어진 거 말고는 이쁘신데? 여기서 보통 같으면은 이 찢어진 입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와 살려주세요 이러겠지만 반전으로 바로 안아버리기. 응? 이래도 나 예뻐한 응? 아, 이 애틋함에 그대로 이 여자를 안아버렸어. 빨간 마스크도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도 외로웠던 걸까? 만약에 도망쳤으면 포마드. 뭐지? 새로운 탈출 주문이야 이거? 어? 이 주문이 효과가 있어. 그 여자는 따라하지 않고 멀리서 슬픈 듯이 지켜볼 뿐이었다. 어 굉장히 뭔가 아련하네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마 빨간 마스크 누나와 본격적으로 동거를 하게 된 거야? 야간 알바라며 매일 밤 집을 나섰는데 뭔가 느낌이 수상하다. 누나가 걱정되니까 내가 쫓아가려는 건 뭐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누나 이런 역시나 다른 여자들 이거 입 짓고 다니는 그 버릇은 못 고쳤네요. 멈출 수가 없다고. 난 이런 여자니까. 내가 이래도 진짜 예뻐?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확인을 받고 싶던 모양이다. 나 이대 이래도 사랑해 줄 거냐고. 그냥 칭찬해 주는 건 조금 애매해. 바로 남자답게 입술 박치기 온. 어서 와요. 나는 그녀에게 바로 프로포즈를 했다. 다음 달에 혼인신고도 할 거라고. 눈나와의 결혼 엔딩. 만약에 내가 그냥 애매하게 야 이뻐 이렇게 칭찬했으면 어떻게 되는겨? 우리 멋지죠? 어? 저 또한 빨간 마스크가 되어가지고 살인마 듀오의 완성이군요. 야 이 엔딩은 조금 쉽지 않은데? 뽀뽀. 늦은 밤 귀갓길 쭈그려 앉아있는 여자가 있다. 이것도 유명한 일본의 귀신인데 설마 팔척 귀신? 이번엔 가볍게 무시해볼게요. 아 좋은 마음입니다. 수고하세요. 메스타이크 도와줍시다. 아유 문제 있으신가요? 뽀뽀. 오 완전 이뻐. 뭐야 얼굴에 들었는데 완전 이쁘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커? 훌쩍 일어선 그녀는 못해도 2m는 훌쩍 넘어 보였다. 그 유명한 팔척 귀신. 딱 봐도 키 차이가 거의 한 두 배가 넘는데. 뭔가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예 고생하세요. 아 집에 내려가자고요? 아 우리 집 천장 다 무너지겠어 그러면. 갈 데 없으면 저희 집 가실래요? 뭐지? 내가 왜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지? 기괴하게 큰 여자가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것 같다. 아 지금 집에서도 계속 허리 숙이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 피곤할 법한데? 망치는 뭐야? 벽을 뚫어주는 건가? 망치... 어 진짜야? 아 결국엔 천장 다 뚫었구만 이거. 야 엄마! 집안 살림 다 부수고 있어. 뽀뽀뽀뽀뽀뽀뽀뽀. 마실 나가고 싶다고? 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그 뭐 반려거인 아닙니까? 누나 산책 가자. 어 기다려. 아 이게 옷이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쇼핑 좀 할까요? 뽀뽀. 아니 근데 저기 점원분 뭔가 위화감을 뭐 1도 못 느끼시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쇼핑몰 돌아다니는 게 맞나?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클로즈 안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문을 닫을래. 쾅쾅쾅쾅쾅쾅. 문 열어. 무시해 뒤엔 아무도 없는 거야. 도와주세요. 뭐야 뭔 장롱에 여자애가 껴있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뭐 만져보기는 바로 삐용 도와줍시다. 아 고마워요. 라는 척하면서 바로 만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돼. 음란마귀의 최후. 이제 괜찮아요. 요상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 뭔 짓을 해도 빠지지 않는다. 집에 있는 게 지금 라면밖에 없는데 라면이라도 좀 드실래요? 라면 무시해? 컵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배가 불렀네. 아직 덜 배고프지? 아, 또 일부러 준 거예요? 아, 그래 뭐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버거라도 드립시다. 오 완전 맛있다.
초마이. 맛있게 먹는 그녀를 보니 기분이가 매우 좋다. 아, 나 요즘 행복해. 틈새 귀신이라는 게 있구나 또. 같이 밥 먹고 게임하고 대화하고. 그렇다면은 영매술사를 불러와서 이거를 그 장롱 귀신을 쫓아내면 되지 않을까? 나를 쳐버리다니. 안 돼. 잠깐만, 아예 성불시키는 거였어? 아, 그러면은 목사님 좀 도와주시죠. 빰빰 빠밤빰빰빰빰 빠라밤. 급 결혼이라니요? 메이드 카페 여대생.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싸 대학생이 나의 유일한 취미는 메이드 카페 가는 것. 자, 커피가 맛있어지면 외쳐드릴게요. 뭐해 뭐해 뀨웅. 이야기합시다. 아이고, 오늘도 오셨네요 주인님. 하하, 귀여운 여자애가 나에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너무 기분이 좋다. 이거는 근데 귀신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까지 계속 귀신만 나왔는데. 떡떡떡 계신가요? 아니 뭔데? 어? 현관문에 나가보니까 왜 메이드님이 찾아오셨어?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 운명의 만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제 메이드님에게 받은 그 쿠폰 쓰러 메이드 카페 가봤지만 양갈래 머리 아니었어요? 어? 뭐야?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다른 메이드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옆집 사는 메이드가 뜨거운 손으로 손이 미끄러진 게 맞아? 그 얀데레인가? 멋있긴가? 그거죠? 그 얀데레가 약간 뭔가 사이코패스형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던데. 진정! 진정 진정. 아, 이제 뒷모습만 봐도 알죠. 옆집 사는 메이드님 거 따가야지 내가. 괜찮으시면 라면 먹고 갈래요? 어머나, 무슨 말씀이세요? 거절! 그녀에게 마음을 키워가던 차여서 가벼워지기 싫었다. 그렇지 그렇지. 이분 약간 진짜 사이코패스라서 진짜 이거 라면 먹다 바로 내가 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예예. 예, 예. 사랑해요 아이돌! 아이돌! 이게 그 유명한 쿨 뷰티 미녀 그건가?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그 밝은 그 자체? 쿨 뷰티 미녀도 요새 트렌드니까. 어라? 왜죠? 오늘 왜 라이브 안 왔어? 아, 얘도 얀데레야? 오히려 아이돌이 스토킹을 역으로 역 스토킹을 한다고? 이거 쉽지 않은데? 밝은 캐릭터 오늘도 완전네. 고마워. 내 최애 아이돌 미미. 미미짱 인기 멤버지만 매번 날 기억해준다고. 생선 너무 기대돼요. 아니 또 명품 이런 거보다는 이런 소박한 선물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인형 갖다 줄게요. 그렇지. 어머나, 토끼 인형 너무 귀여워요. 그래, 나를 계속 기억해주기 때문에 이런 뭔가 그 거창한 선물보다 소소한 선물이 또 때론 더 기쁠 때도 있다고. 어둑한 골목에서 여자들을 덮치는 무리들을 발견했다. 미미짱 우리들을 배신해? 직접 돕는다? 멋있게 등장해서 싹! 하면 이제 두드려 맞을 게 뻔하거든요. 바로 경찰 부릅시다. 어머! 어머! 분명히 난 그냥 경찰에 신고했을 뿐인데 쿨비비까지 나를 좋아하게 됐다니. 이런 인기남의 삶이란. 스토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대요. 일일 매니저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요. 야, 이건 난 성덕이지 못 참지. 컷! 최고의 보디바가드가 되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핵 예쁜 귀신 누나들과 한번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명장면은 이거 뭔가 로켓탄 같아가지고 상당히 멋있었어. 이거 봐.